이어진 것 같아요. 네. 좀 승리를 챙길 필요가 있는 대전이 되고 있고요. 넘어지면서 자, PK를 찍었습니다. 네. 아 지금 이게 PK가 나왔네요. 결국 네, 김종석이 김규환 선수도 김도현 주심에게 이게 페널티킥이냐 좀 어필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은 김종석 선수가 가슴으로 볼을 잡는 게 더 볼을 소유권을 획득하는 데 가까웠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김규환 선수는 김종석이 이 머리가 헤더의 경합이 아닌 김종석이 순간적으로 가슴으로 잘 잡아놓다 보니까 김규환 선수가 좀 푸싱하는 모습이 좀 있긴 했거든요. 골문에는 임형근 직접 만들어낸 기회를 김종석이 준비합니다. 김종석 김종석 슛! 막아냅니다! 임형근 골키퍼! 네, 아 임형근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적인 세이브가 지금 대전은 위기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팀을 구해내는 임형근 선수의 멋진 선방. 아 김종석이 이번 시즌 두 번에 빼줬습니다. 가만솔 오른발 크로스가 조금은 뒤쪽으로 향했는데요. 헤딩 떨궈준 이후에 좁은 공간 또 한번 넘어졌는데요. PK가 또 한 번 선언됩니다. 지금은 이민수 선수가 세컨볼에 빠르게 반응했고요. 이 과정에서 약간 수비진의 발에 걸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네 지금은 고유성과의 충돌을 네 김도현 주심이 페널티킥으로 다시 한번 선언을 김종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종석 들어갑니다. 네. 첫 골을 드디어 만들어내는 천하시축구 나스코넬 1대0. 네 이번에는 김종석이 완벽하게 임영건 선수의 방향을 제쳐냈고요. 네. 아 대전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페널티킥이는 이관표의 왼발 반대편 높게 갑니다. 네 그리고 PK! PK가 선언됩니다. 네, 지금은요 이 뒤쪽 공간으로 좀 크게 크로스가 올라갔었고요. 네. 김동욱 선수를 좀 손을 활용해서 저지를 했다라는 이 김도현 주심의 PK 선언이었습니다. 자, 지금 곧바로 천원씨 역시나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볼까요? 이관표 선수의 킥이 있었고 지금은 가만솔 선수가 손을 많이 사용했다라. 정민우 슛! 들어갑니다!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아, 이렇게 되면서 시즌 14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민우고요. 네. 분위기가 다시 한번 대전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천원씨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결국 후반전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두 팀은 다시 한번 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PK 상황을 타이밍을 이영찬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가운데로 침착하게 연결을 했고요. 오랜만에 정민우 선수도 득점 감각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득점한 경쟁에서도 오늘 정민우와 김종석 나란히 PK 득점을 올렸고요.